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규런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생일 당일까지 미처 생일 선물을 준비 못한 거예요, 글쎄. 그래서 부랴부랴 이케아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케아 어린이 코너에 정말 괜찮은 물건들이 많다는 것. 자, 그럼 어린이 이케아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케아 어린이 코너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제품이 이 인형들인데요. 이케아 인형들이 진짜 부들부들하고 촉감이 정말 좋아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셨다가 사달라고 조르면 그냥 하나 사주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아이들 간식통인데 지금은 그냥 장난감 통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케아에서 파는 아이들 식기나 커트러리 같은 것들은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건 저희 집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아기 식탁 의자입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아이들 침구가 예쁜 게 정말 많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이불을 좀 장만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가서 천천히 둘러볼 생각입니다. 수면조끼도 새로 나왔고요. 장난감, 소꿉놀이 세트 등 아이들 놀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이케아 가구 미니어처로 구성된 소꿉놀이 세트들은 정말 제가 다 사고 싶을 만큼 귀엽고 이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외출할 때 종이 따로, 색연필 따로 이렇게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유용해요. 아이방에 5만 잡동사니를 저는 이 상자에 넣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띵꾸 달려있는 공룡.